맞아. 어, 개그우먼이야? 네. 예. 어, 개그우먼 커플이야? 네. 15호예요. 15호. 15. SBS 개그우먼 김다나 양이고. 맞아. SBS? 예. 어머, 여기서 봐. 요번에 애를 낳았어요, 1월 18일 날. 이번에? 아, 그래서 지금 녹화하는 요 기준으로 어제 집에 들어왔대요, 조리원에서. 아이고. 아이고. 15호야, 15. 요번에 딸 낳아서. 아, 딸 낳았죠. 너무 예쁘죠. 내가 봤어. 나 인스타에서 봤어. 진짜 뭐, 진짜 한 달 됐네. 그럼 한 달, 두 달 됐겠네, 지금 이제. 그쵸. 엄마 닮았던데? 처음에 딱 했는데 눈이 크길래 어.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어. 밤마다 기도했거든요. 내 눈만 안 닮게 되지. 아니, 나는 근데 궁금한 게 네가 왜 안하를 어디서 만난 거야? 나는 무슨 얘기예요? SNS 친구인데. 나도 몰랐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행사 갔다가 만났어요. 행사 갔다가 이제 한 달 동안 해수욕장 가가지고 이제 라디오 진행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도 DJ, 그 누나도 DJ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누나야? 저보다 4살 연상이야. 연상이야? 누나래, 아직도 누나래. 데뷔도 빠르네, 저희 선배지. 네, 훨씬 선배지. 어, 진짜 네. 누나라고 그러나봐요, 지금. 뭔가 이게 좀 끌리더라고요. 연상, 하나 연하만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뭐. 진짜 웃는 거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뭐. 뭐, 어디가 끌렸어? 야, 뭐가 끌렸어? 아, 네. 15호 얘기해봐. 뭐가 솔직히 끌렸어? 선배 여자 개그우먼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어? 선배님들을 보면서 개그우먼들하고 사는 남자 개그맨들이 참 안정적이고 마음 편하고 개그우먼이라는 직업적인 것도 좀 생각했어, 안 했어? 아, 했죠. 왜냐면은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또 우리 김지혜 선배님도 좀 사회적으로 또 성공을 엄청 하셨잖아요. 유명하죠. 최고 잘해. 부정하지 않아. 뭘 해도. 마다하지 않아. 무엇을 해도 개그우먼 더 이제 못하지 않겠구나 싶어. 생활력은 진짜. 근데 맞아. 진짜로 그렇더라고. 정말 생활력은 진짜 짱이야. 맞아. 지금 다 경제권도 다 이제 누나가 다 하고 있고. 혹시 확실히 개그우먼 여자분. 야, 너 오늘 집에서 누나라고 그러냐? 아, 집에서는 또. 뭐라고? 뭐라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우리한테 계속 누나 누나 그러잖아. 그래, 얘기해봐. 괜찮아, 편하게. 누나라 그러지 뭐? 네. 부인인데 누나라 그러는데. 누나라고. 정치가 저렇게 산만한데 꼼짝 못하고 사는 거야, 지금? 귀여울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너 그럼 집에서 누나 나 왔어, 이렇게? 대박! 아, 귀엽다, 근데. 너무 귀엽네. 누나 밥도, 누나 밥도 이렇게? 나라 그러면 네가 혼나니까. 표정 너무 귀여워. 저 행복합니다. 오,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여.